자, 이제 트위터 마지막 이제 글을 보내는 것을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읽어오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예.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어쨌거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제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일단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읽어오기는 대부분 갯 방식으로 읽어옵니다. 근데 보내기는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드려요. 갯과 포스트의 차이는, HTML 강의를 참조하시고요. 예, 거기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메서드가 겟 메서드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식의 포스트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포스트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포스트를 쓰냐면, 글을 쓴다고 해서 꼭 포스트인 건 아니고요. 이 API 다큐멘트에 보면 포스트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다 포스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일단은 스테이트의 업데이트라는 이 API를 사용할 건데요. API 매뉴얼을 보면요. 여기 있죠? 포스트의 스테이터스 업데이트라는 부분인데, 포스트라고 앞에 써 있으니까 저희 포스트 사용할 거고요. 자, 전 시간에 계속 사용하던 거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다 지우고. 자, 일단은 커넥션 만들었고요. 거기까지는 다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로 가져갈 거죠. 그래서 포스트하고, 자, 주소 쓰는 건 그대로죠. 스테이터스 업데이트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어떤 글을 쓸까에 대한 파라미터가 있겠죠. 자, 파라미터는 위에서 만들어주겠습니다. array라고 해서, 자, 어떤 파라미터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홈페이지를 참고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보면요. 파라미터 required라고 나왔죠. 처음으로 예, 우리가 본 반드시 것 있어야 중에서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스테이터스라는 게 이제 글 내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스테이터스는 해서 내용을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네, 테스트. 아, 테스트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이게 진짜 계정이라 가지고 생활 코딩 녹화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게요. 예, 이렇게 쓰고 파라미터를 뒤에 넣으면 이제 글이 써집니다. 다른 URL을 넣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요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요거 위치고요. 예, 그 다음에 리플라이를 할 경우에 원래 가져온 아이디, 원본의 아이디를 써주면 리플라이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위치를 뭐 보여줄 거냐, 플레이스 아이디 뭐 이런 것들 할수 있습니다. 예. 실행해 볼까요? 네, 실행하고 결과를 우리가 또 받아봐야 되니까요. 네, 결과를 받아서 실행을 해보죠. 새로 고침하였습니다. 하면은 뭔가 길게 나왔죠. 이것이 제가 지금 올라간 겁니다. 예, 확인해 볼게요. 트위터 가면 지금 생활 코딩 녹화중입니다가 나왔죠. 예, 지금 이게 녹화되고 있는 거, 내용이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아온 아까 소스에서 지금 요 포스트의 결과를 받아서 지금 인쇄를 했습니다만은 요 내용이 지금 제가 글 올린 거를 반환을 해줘요. 왜냐하면 글을 쓰게 되면 대부분 그 글을 우리 컨슈머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아이디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를 포함해서 아이디 str 여기 있죠? 아이디를 포함해서 금방 올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실 때는요, 이게 다 뿌릴 필요가 없고요. rt에 id str 이것만 어딘가에 저장을 해두시면 되겠죠. 이것만 어딘가에 저장해 두시면 이 글을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쓴 글이라는 걸알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글이 제대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에러를, 이 RT에 에러가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있으면, 예, 에러라고 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는 아까 get하고, 예, 완전하게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글쓰기라든지 친구 관계를 맺는다든지 하는 것들, 이 포스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게 게시랑 똑같아가지고, 예, 설명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예. 뭐 트위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인증
읽어오기, 네. 보내기 이렇게 해서 사실상 중요한 부분들은 다 짚어드렸고 그렇습니다. 이제 개별적인 API에 대한 사용법은 뭐 직접 하시거나 네. 또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짚어드릴 뭐 예. 기회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트위터는 이렇게 가름하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미투데이 갈 길이 많이 기니까 네. 예,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예.